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이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다라는 구호 아래 각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가게 상인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 때문에 장사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상황이 좀 나아질 것이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장사를 해보지만은 이런 경우를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좀 재래시장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은 단지 이제 이렇게 장사가 다안 되잖아요. 하루 먹고 하루 먹는 사람이잖아요. 서민을 위해서 햇살로 같은 거, 대출 같은 거좀 해서. 새 정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선 노후한 시설물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보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장 내 상가와 좌판들을 현대식으로 고치고 장을 볼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이용의 어려움으로 시설 노후화가 첫 번째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또 전통시장의 상품을 인터넷을 이용해 검색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골목상권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상생의 희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안 좋습니다. 그만 지금 살기가 힘들어요. 정부에서 규제를 좀 많이 해줘야 된다 이거죠.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에 대해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기금 등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대형마트, 백화점들과 자영업자들이 함께 사는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